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권력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 분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흐르기없이 살아나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짓을 잘하더니 무한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온 너희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 유독과 같이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시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괴롭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유자가 되자.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은 모든 게 담아져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자유를 받으셨습니까? 정말 자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유해야 돼요. 뭐에서 자유하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죠? 종의 멍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줬으니까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건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항상 기억하겠죠? 율법이. 율법 앞에 우리는 서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자꾸 죄인인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판단해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지식인이든 아니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내 삶이 과거에 어땠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셨고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안 되는 거고 사망에 놓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죠.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이거는 과거 완료예요. 앞으로 한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내가 지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싸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현재나 미래의 죄를 막 져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싸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격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면 자유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되려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죄 앞에 서지 말아라. 사망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 말이기도 하고 또는 율법 앞에 정죄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우리는 원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의 고백이죠. 어머니가 잉태를 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가 되었고 또 태어날 때에도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근본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 걸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스스로 뭔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근본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이 말,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라고 그러잖아요.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서서? 믿음에 서서.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십자가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뿌리를 박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앉고 서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항상 어디에 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 아들이 된 자의 기준에서부터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자로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준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 할례받은 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만약에 정말 유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진다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그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할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진정한 할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만약에 유익한다면 구원을 얻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줬는데 나는 아직도 또 죄를 짓고 또 어떤 죄가 올라오는데 어떡하나? 그것은 뭐냐? 십자가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아직도 연약함이 있어서 또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앞으로 지금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죄인으로 살면 미래의 때도 또 죄를 질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삶을 살고 공의의 길을 가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그 의의 삶을 사느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율법 앞에서 내가 떳떳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와서 정죄하려고 해도 정죄할 것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의로 와서 어떤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다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죄가 떠오르면 뭐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어. 현재 내가 또 죄를 져.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당당하게 모든 순간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유가 나타나는 건 구약의 희년으로 표현되거든요. 그 희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희년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희년 안에서는 모든 것의 회복뿐이에요. 여러분이 빼앗긴 모든 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눌리고 빼앗긴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무슨 관계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도 존귀하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깨가 펴져야 돼. 어깨가 펴질 수 있는 것.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 계속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부족한 모습들이 나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서로를 볼 때 은혜 받은 자로만 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허물이 나타나도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귀한 자라고 본다면 그분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장점이 보입니다. 허물 안 보여요. 부족한 어떤 것이 아라는 저도 그분의 귀한 그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할례라는 걸 말을 해요. 이 할례를 받았다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가 이스라엘에 대한 표징이고 할례가 바로 구원을 얻는 표징이라고 말하니까 그 할례를 주장하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하려고 든다면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라.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모든 율법과 율례가 얼마나 많아요? 다 지키셔야 돼요. 그들이 지키는 규례, 절기 다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그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할례이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 말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육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마음의 할례가 할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 게 유대인이다. 그 말은 믿음이 우리로 영적 유대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할례 받은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야. 입으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졌을 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자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려니까 매일 죽노라 하죠. 매일 죽노라는 말을 그럼 반대로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해요? 매일 믿노라. 매일 믿노라. 또 다른 말로 매일 은혜 가운데 사노라. 매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노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사노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사노라. 이게 할례 받은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살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죄는 멀어져요. 자연히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성도를 보게 되어지고 사랑의 입술이 되어지고 감사의 심령이 되어지고 이게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생각을 바꾸는 거 회개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 회개예요. 입의 말이 언어가 바뀌는 거 회개예요. 내가 이전에 썼던 말이 나오면 회개하시고 이전에 하던 행동이 나오면 회개하고 이전에 했던 습관이 나오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이러면 할례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이 없는 자유자가 되자 그랬잖아요. 누룩, 이 누룩이 뭔가 언제 이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나 하면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어질 때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유월절이 시작되고 무교절이 같은 날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구원이 시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즉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는 그 시작이 유월절의 시작인 거예요. 문 임방과 문설주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졌죠. 내 심령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할례 받은 심령이 되어질 때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무교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7일 동안을 그거를 먹어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그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은 떡, 딱딱한 떡을 그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먹기 전에 주님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누룩을 다 집에서 제거시켜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해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에 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유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고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 받은 자이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누룩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만 살면은
더 이상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거나 육의 습관으로 따라가지 않죠. 누룩을 제거하려는데 그 누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면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게 뭐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걸 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말한 거예요. 즉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또는 물질의 구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누리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권세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내가 이런 걸 누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은혜를 입어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는 어떤 행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섬기면서 구제를 해서 선을 행한 것 때문도 아니고 또는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건 누룩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누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작은 누룩이 더 퍼져서 번진다라는 것. 내가 작은 죄의 생각 하나를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걸 내가 잡아버리면 내 마음이 맞아 해버리면 얘가 그 다음에 부풀어 올라서 퍼져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내 안에 누룩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 말이 딱딱하고 힘든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을 은혜로 받기 시작하면 전혀 힘들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죄의 사람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해요. 내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그런 부족한 것을 보게 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누룩은 퍼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오늘 본문 구절 말씀에 적은 덩어리는 온 덩어리에 다 퍼지기 때문에 나에게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도 퍼져요. 잘못된 것을 목사가 말하면 성도가 그걸 다 먹고 그 모습으로 바뀌죠. 또 성도들 간에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래도 되나 보다 그리고 다 따라서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퍼지기 때문에 본이 되어지는 사람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멘. 죄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돼요. 유월절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한 달 동안 대청소를 해요. 옷 주머니까지 다 지져서 다 털어내요. 누룩이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10일 전에는 아주 초비상처럼 그렇게 누룩을 제거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에 대해서 그걸 제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뭐냐? 끊임없이 죄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룩을 청소를 하는 게 회개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 말씀이 율법처럼 오죠. 말씀이 나의 어떤 부족한 거 깨닫게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도 하지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새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해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종의 멍에를 메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가 잘못된 게 딱 왔을 때 내가 또 거기에 넘어지고 종의 멍에를 또 메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자가 되게 했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먹고 자꾸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풍습에 매여, 사람의 전통에 매여, 사람의 어떤 시선에 매여, 사람들의 판단하는 거에 매여요. 이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말하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기엔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했는데 이 누룩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막하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은 누룩을 묵은 누룩 또는 악기에 찬 누룩 그렇게 표현했어요. 묵은 누룩은 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은 무엇이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는 것, 또 고린도 교회에게 명절을 지키는 것, 갈라디아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는 것을 말한 이 명절을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인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안식일, 속죄일 이런 일들을 다 지키되 이 율법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누룩?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순전하고 진실한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진실한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많은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1년 동안에 하나님 안에 살 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거를 지키는 율법주의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 지키는 자. 오늘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이 되어졌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를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이 여러분한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사사로운 오락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매일 나의 삶에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모두가 사역자가 돼야 되나? 그 말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디에서 이들이 지켜요? 성막에서. 성막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성막이죠. 성막이 예수님이고 교회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건 뭐예요? 안식하는 자, 평안한 자, 자유를 누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의 삶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자유하는 안식을 누리는 평안 누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무교절. 무교절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검이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칠칠절이나 이런 절기는 뭐냐면 결혼했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신 건 뭐예요? 매일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뭐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올려드리고 주님은 들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간에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게 주님과 내가 교제를 이루는 건데 기도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가 되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칠칠절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막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서 함께하고 우리 지금 사실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요. 초막절, 장막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속죄 일은 이미 지난 자거든요. 장막절이 속죄일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거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아멘.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떡을 떼고 잔을 아멘. 나누면서 함께하는 거.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 모인 자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교회라는 거를 서로 누리면서 하는 거 주일 예배. 바로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 안식일도 아니고 장막절과 같은 건 거죠.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걸 우리의 자란 환경이 다르고 또 삶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생김생김도 다르고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능력이 뛰어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만 하나가 되어져야 될 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오늘 본문 고백처럼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율법이. 이 율법은 십자가의 걸림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그동안 배웠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들이 다 십자가를 가는 길에 걸림돌인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모든 명절을 다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다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으려고 하는 자는 은혜 안에서 끊어진 자라고 오늘 보면 4절에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생각을 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은혜에서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것이고 그리고 끊어진 자 생명에서 끊어진 자인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율법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예법 이스라엘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 풍습 또는 삶에서 습득된 많은 것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면 체면 문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주신 생각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나아가야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거죠. 이 자유를 예수님이 누리는 걸 뭐라고 표현했나?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확인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공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십자가 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진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이미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부여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부여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부여하니라. 부여하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영신이 주의 영이 계시고 저는 자유가 있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 성전에 누룩이 있으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 참 재밌죠. 성경 구절에 장절에도 어떤 게 있어요. 똑같은 절에 반복돼도 다른데 똑같은 절인데 이게 같은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대. 주의 전인 나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딱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누룩이 있는 전이 될 것이냐, 주의 영이 있는 전이 될 것이냐. 주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어떤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룩이 있는 자가 되어지면 멸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갖고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모양만 그럴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이 심령에 누룩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가 되어도 이 심령에 누룩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령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꾸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의 어떤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입으로 믿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한 게 내 심령 안에 진정한 할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와 같이 자유함을 얻는 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나? 그러면 바로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라노라. 나를 버린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바라노라 하시니라. 자유자의 모습을 지금 딱 예수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하신 자유자이신 누룩 없으신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죽을 권세로 버릴 권세로 버리고 살 권세로 사는 분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뜻대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아기 때문에 자유자로서 버릴 권세로 버리고 취할 권세로 취하신 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땤가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방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존경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 바울도 자유자예요. 어떻게 했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예언한다는 자들에게 다 들었어요. 자기도 성령께 들었지만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자기가 버릴 수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취하는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생명의 권세인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자유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께 받은 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한 만큼 자유자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두려워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순교의 길도 웃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의 누룩을 제어버린 자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이 전부가 될 수가 없고 이런 자유자가 되어져서 자기 목숨을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열심히 처음에는 은혜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받고 많은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조금 역사하다가 그거를 용납하니까 조금 더 퍼져서 결국은 육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변질되어지면 누룩 있는 떡을 먹이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떡덩어리는 우리는 다 한 덩어리인데 이 누룩이 다 퍼져가지고 다 심판에 놀게 되니까 그래서 목사만 제거버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누룩을 제거해야 교회 모임 속에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자유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주인이 된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부분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래요 저래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걸 말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협력해서 하나로 이 모든 걸 시작하는 걸 원하신다라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 것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물질과 마음을 다 들여서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면서 내 의가 없이 내 생각이 없이 함께 이렇게 지어질 때에 거기에서 주인이 누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목소리를 높이고 이만큼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절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모든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거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 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모임이 되어지고 모두가 한 믿음과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절대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감동이 되게 하시는 대로, 감동되시는 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이 내어놓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어놓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골고루 잘 먹고 배부르게. 제가 말씀에 많은 것을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눠줄 때 여러분 다 먹고 또 자라나죠? 더 많이 먹은 사람 있고 조금 먹은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잘난 척하면 안 돼. 또 내어놓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내어놓는 거예요. 육체의 물질도 그렇게 내어놓고 영적인 은혜도 내어놓고 서로가 내어놓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거.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누룩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 주신 은혜로 탄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안에 누룩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올라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은혜를 또 입으로 선포하고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누룩이 없는 거룩한 성전, 진실함과 순전함,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세워질 때 예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인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모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아멘. 떡을 떼는 곳이 되어져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아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아멘.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왕이시고 한 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에 띠를 띠고 하나가 되어지고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유자가 되었다면 나는 자유자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름답게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세요. 고린도전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완전 양면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천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을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되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어지럽히는 자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미혹하고 흔드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 흔드는 자들에 따라가지 말고 헤어버리래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